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랩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예, 오늘 출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기 갔다 오는 길에 야 이상하다 오늘 왜 이리 기분이 좋지? 아 이상하다 왜 이런 기분이 나지? 하면서 내려오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짜장이 내려가면 한번 더 와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근데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는요. 9시 가까이 돼서 이 사실을 알았는데요. 서울 올라오는 길에 속보가 떴죠. 네네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추 장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 장관이 굉장히 기획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놀 만큼 놀아라고 두고 본 것이죠. 많이 놀도록 놔뒀고요. 그래서 놀다가 이제 한번 때린 거죠 이번에요. 아 어디까지 하나 어디 두고 보자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네.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추 장관이 그렇게 던져놨으니 자 엄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이 약간 국회한테 지금 기회가 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엄히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엄히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들이 그냥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네 오늘 추 장관이 발표했을 때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장관께서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흥분하지도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전문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차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짜장이 국회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주먹질했죠? 네, 그런 것과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한수 위가 바로 추 장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큰 덩어리만 이야기했고 그 외에 세세한 건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 장관께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세한 것은 아마 국회에 던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회에서 또 뭡니까 여당에서 지금 총무께서 아까 뭐 발언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놀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랐다고만 하지 말고 빨리 실행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사건 등에 관련해서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아무튼 권력을 진짜 주무르듯이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뉴스에 나온 그 양쪽에 대립된 그 의견을 듣고 야당 쪽을 굉장히 보호하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대표님은? SBS가 조금 그렇게 중간에 두고 사실은 뭐 그 SBS에서 이야기 발언하는 것들을 보면 추 장관과 뭡니까 저기 윤 짜장과 짜장과 충돌하는 걸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충돌과 또는 이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죠. 법무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법무부 장관은 상급 기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일 선상에 놓고 SBS에서 계속 이야기할 때 사실은 속이 좀 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렇게까지 갔다는 것은 짜장의 이 목숨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거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던졌으니까 국회에서 공을 받아서 추 장관께서 공을 던졌으니 국회에서 받아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징계위원회 해부해죠. 그래서 네. 해임 건의안까지 가면은 좋은데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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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했으면 가야 됩니다. 저기 정치꾼이지 저기 검사가 아닙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황인선 선생님 짜장은 그런 인성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게요. 공부 좀 하신 분들 있죠?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자, 정관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상관이 자존심이 강합니까? 추 장관의 정관격이, 추 장관의 정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정관을 쓰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요? 자존심이 강할까요? 아니면 상관을 쓰는 짜장. 아주 짜장이 자존심이 높을까요? 자존심이 강할까요? 네, 장성영 스패너님은 정관, 정지현 선생님 정관. 오, 여기 다 공부하신 분들만 계신가요? 정관, 정관, 정관이 더 강하다. 네, 맞습니다. 정관이 강해요. 강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관은 크게 강합니다. 큰 것에 강합니다. 공적이죠, 약간. 네, 네. 공적으로 큰 것에 강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옷 벗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상관은요. 작은 것에 삐지고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정관은 목숨을 걸지 않아요. 그냥 옷을 던져버리죠. 그런데 상관은요.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작은 것에 따지고 들고 작은 것에 뭡니까? 자존심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나쁜 이유가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사과를 받을게. 너가 잘못했다고 하면 널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상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정관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주장관님이 이렇게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점 부끄럼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예, 예. 윤석열 자체는 지금 이제 도가 지나쳐서 자기가 하는 일 자체, 하는 행동들, 또 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선에 가는지 본인 자체가 삭 잊어버렸어요. 한 말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예. 삭제 능력이 가장 뛰어난 게 상관의 기능인데요. 이 상관 자체는 이야기하고 나서 그 삭제 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금방 했던 것도 또 새롭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상관의 특징입니다. 상관은 순발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짜장이 아무리 순발력을 발휘해도 네. 직무 정지가 됐는데 나와서 어떤 일을 떠들어도 이미 격의 하락, 국민들의 머리에 박힌 것, 이런 걸 어떡하려고. 그래서 본인 자체가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안 던질 거예요. 이미 쓰레기니까 안 던질 네. 겁니다. 네. 법적 결국은 대응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사법부를 네.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무소불위의 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떳떳하면 감찰 조사를 왔을 때 방문 조사를 받아들이고 조사를 받았어야죠. 상관이 뭡니까? 상관은 제가 상관을 항상 싫어하는 이유가 상관은 편법입니다. 편법이에요. 그런데 이 상관 자체가 상관이 아주 나쁜 글자지만은 바로 옆에 상관 옆에 예를 들어서 인성이 하나 있으면 이걸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어떻게 이야기 나올 것이라는 걸 아는 게 보다 상관 폐인입니다. 왜 폐인이냐? 예전에 임금께서 그 뭡니까? 이 모자나 요대를 큰 걸 찾습니다. 이 요대는 결국 뭡니까? 나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폐인이라는 게 뭐냐면 요대를 찾다는 뜻이에요. 폐인. 요대, 그 상관 폐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요. 기자나 예를 들어서 말을 많이 언론계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주로 상관 폐인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고소해 보면 상관 폐인이라는 글자는 그냥 정관계에 가깝게 봤습니다. 그만큼 상관 폐인이라는 건 좋은데 짜장은 상관 폐인 아닙니다. 상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이 제가 다음 달에 위험하다고 한 것은 이 사람 자체의 행동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이야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생각을 합니다. 운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이미 사주를 보면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이 사람이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고 11월 12월도 위험한데 사실은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관을 띄었습니다. 천간에. 네.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예.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네. 엉망진창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이 사람의 꽉 막힐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 문제죠. 네. 답답합니다. 다음 달이 답답합니다. 다음 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1월 거의 마지막 주인데요. 12월 달이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좀 발목이 잡힐 가능성. 또 말의 실수로 인한 국민들의 좀 분노 이런 것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가지 않았나.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대통령께서 레임덕이 없다 하지만은 차세대가 나올 때는 레임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 빨리 검찰개혁이나 이 짜장을 내치고 좀 괜찮은 검찰총장이 나와서 일단은 언론과의 관계성에서 끊고 그 다음에 언론을 개혁하고 그리고 사법을 개혁하는 이런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그냥 수월하게 되겠습니까? 검찰 조직이나 사법 조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 박근혜 시대 때 아니면 또 그전 정권에 보수 정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있으니 이것이 바뀔 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대통령께서 아직 독한 사람도 아니고 좋으신 분이라 공직에 앉아있는 사람을 잘라낼 그런 분도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막막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용주 선생님, 전지현 선생님, 이선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빨리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음의 운이 좋습니다. 그나마 그렇죠? 이번 달이 괜찮습니다. 네, 이번 달에 네. 음의 운이 이번 달에 사실은 뭐 하나 해내야죠. 이번 달에 음의 네. 운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은 다 지나갔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달에 망신을 당합니다. 잘못하면 이거. 그래서 이번 달에 또 후딱 처리하든지 해야지. 그러면 다음 달에 그 이렇게 다 된 밥에
다른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지탄을 받을까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의 사주는 그렇습니다. 우물쭈물 하겠죠. 우물쭈물하고 행동에 또 반대로 가는 성향. 아, 그게 걱정입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고요. 네. 뭐 음이 뭐 하면 좋겠지만은 음이 다음 달에 운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래에서는 하겠다고 했는데 또 미루는 작전이 벌어질 수도 네. 있을 것 이번 같아요. 이번 달에 음은 운이 좋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7일 날 바뀝니까? 7일 이전에 이런 걸 갖다가 조금 작업을 벌려야 됩니다.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순식간에 처리하는 못 분이 합니다. 아니고 동작이 굉장히 느려요.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또 누가 또 내 측근이 당할 것인가까지 생각해서 조금 불리하면 안 합니다.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라고 지금 추장관이 이렇게 던졌는데 국회가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참 자가격리 중이거든요. 자가격리 차주하는 대표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그래 완벽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식신이 뭐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가다가 그냥 에이 자 안 돼 괜찮겠지 하고 가다가 걸린 거예요. 아니 코로나 대응 하시겠다는 분이 본인이 자가격리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코로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님이 떡 먹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도 잡지 말고 그냥 뭐 필기도 꺼내지 말고 그냥 녹은 게 있더만 녹은 게 그거 끼고 다니면 나중에 필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총무에게 위임하고 총무가 직접 나서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장관이 나와서 할 때는 정부 여당 대표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화상으로라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글 정리하고 좀 바쁘실 것 같고요. 글 정리가 되면은 또 어떤 입장 발표를 하시겠죠. 그것도 네.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핵심만. 자, 추 장관님께서 제도와 법령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에서는 사상 초유, 아니 헌정 사상 초유에 윤석열을 징계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헌정사사 초유의 이거는 그거잖아요. 짜장. 불어터진 짜장이잖아요.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은요. 왜 국민의힘당은 그 윤석열의 편파적인 수사에서 단 한마디 못하고 왜 여당 쪽에서도 그런 말을 한마디 못하죠? 국민의힘 어떤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가 권력을 치려니까 이렇게 지금 난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야당은 수사 안 하고 여당만 수사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네. 이렇게 흠집이 많은 총장은 처음 봤습니다, 사실요. 부인의 이런 비리, 장모. 장모의 비리. 왜 이건 말하지 않아요, 본인의 입으로? 그런데 그쪽에서는 증거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온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들고 늘어지는 게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임을 하지 않느냐. 자꾸 대통령께서 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아, 우리가 원래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갔을 때 사장을 직접 만나 사장한테 딱 이야기를 하지 그 밑에 부장이나 과장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은 대통령을 상처를 입히기 위한 계략이죠. 사실은요. 대통령은 빠지는 게 낫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이만큼 벌어졌으면 국회에서 조물딱조물딱 해서 날려버려야지 대통령이 흠집 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총무께서 아주 좀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로만 하지 말고요. 말로만. 직접적으로 국회 소집해서 그냥 빨리 끝장을 내세요. 추 장관께서 만약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어떤 하자가 발생되면 바로 뭡니까 국회 소집해서 끝장을 내십시오. 이 시간 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대통령이 이렇게 해임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간단한 이야기죠.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이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예. 예, 그런 것보다는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게 낫죠. 우리가 180석이나 줬으면 한번 그 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 해임 건의안은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대통령이 입에 오르내림 좋습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하는 게 낫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예, 윤석열 거취 결정하라. 이거는 무슨 뭐 칼자루를 윤석열한테 네가 그만둬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분의 스타일이죠. 저것은요. 이미 어제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이미 어제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상황을 이제 오늘 발표한 거죠. 저녁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 다 자가를 받고 대통령은 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든지 아니면 추 장관이 직접 뭐 독대해서 줬든지
해서 국회의원 핵심 멤버들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저렇게 이야기한 거겠죠. 저분이. 네. 거취를 결정하라고. 그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리기 어렵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고요. 이낙연 당대표님. 그리고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 뭘 권고해. 결정하기 바란다라고 하지. 뭘 권고해. 권고는요. 왜 그걸 조심 말씀 씁니까? 그리고 저희 저기 뭐 진보 채널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금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프리님 감사합니다. 추 장관은 유력한 대신주자입니다. 이번에 그거 하면요. 네. 어느 분 말씀대로 180석이 못하는 일을 추 장관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시죠. 맞습니다. 혼자서. 정말 180석이 못하는 일이 엄도 못하는 일을 대표도 못하는 일을 지금 추 장관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을 이렇게 꼼꼼히 하시는 분이신데. 저분 제가 계속 그랬습니다. 저분은 치밀하고 계산적이고 계획된 것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11월 달에 찍었어요. 작년에. 11월 달에요. 1년 전에 찍은 제가 영상에 보면 저분에 대한 내면이나 생각들을 그대로 이야기해놨을 겁니다. 제가 어느 찻집에서 찍었는데요. 아마 그걸 보시면 지금 하는 행동과 똑같을 겁니다. 제 말한 것과요. 자, 추 장관의 저 눈과 왼쪽의 눈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분이 귀가 강합니까, 여러분? 귀는 눈에서 나오거든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에게 고기를 주면 강아지가 눈이 팍 살아납니다, 여러분.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갑자기. 팍 쳐다보는 게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료만 주잖아요. 그럼 눈이 약간 처져요. 눈이 번쩍번쩍한다는 것은 뭐라며 하죠? 좀 공격성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짜장을 물면 놓지 않을 눈이잖아요. 짜장의 눈과 이분의 눈을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들. 눈은 그 사람의 생각이 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작정을 하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저거 언제 겁니까? 언제 사진입니까? 저 눈 보십시오. 저 눈은 작정을 하고 한 눈입니다. 그렇죠. 눈빛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빛을 자꾸 보니까 아시겠죠?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눈빛이 변하는데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눈빛이 변합니다. 눈색이 변해요. 저 눈빛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또 저분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분은 관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 팁을 말씀드릴게요. 여성한테 관은 뭐죠? 여성한테 관은 뭡니까? 저희가 가족관계상 여자분한테는 관에 해당되는 글자가 바로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예, 배우자죠. 네. 그렇지만은 꼭 배우자로 보지 않고 관을요. 또 여자 입장에서는 뭐로 봅니까? 자녀요. 자, 관을 자녀로 봅니다. 자녀, 배우자로 다 배우자라고 보지만 가끔 자녀로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분은 자기 자녀가 자녀를 한번 난도질 할 때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저걸 반드시 내가 저걸 갖다 갈아치우고 말 거다. 내가 가만 둘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왜? 저분한테 관은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사실은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해도 뭐 조국 전 장관도 매우 마음이 아팠겠지만은 조국 전 장관은 인성을 쓰는 분이고 관을 쓰는 분이니까 가만 둘 거라고 저분 자체가요. 제가 알아요 저것은요. 그리고 저 눈빛과 눈 밑에 자녀자리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자리가 어때요 여러분 보기? 누당이 어때요? 약간 좀 안 좋잖아요. 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한테 관은 정관은 물론 배우자하고 남편이겠지만은 그것이 아닐 때는 자식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끔 남편이 없을 때 아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되시죠? 그건 이제 그때 이제 관으로 보는데 자식에 대한 굉장히 뭡니까 집착이 있을 때는 또 그걸 또 관으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분 자체 눈 보십시오. 악에 받쳤습니다. 그렇죠. 짜장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붉어집니다. 붉어져요. 짜장은 어느 자리에 앉으면 얼굴부터 빨개져요. 아시죠, 여러분? 저기 있는 지금 좀 철수도 얼굴부터 붉어집니다. 얼굴부터 붉어집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얼굴부터 빨개지는 사람 특징을 아세요? 그 특징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얼굴 붉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 붉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뭐 큰 행사나 이런 데 자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가면 저 같으면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불구하고 어디를 가는 얼굴부터 붉어져요. 그리고 누구의 보호를 반드시 받아야 될 때 그렇게 붉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보호가 필요할 때 붉어지는 거예요. 안철수가 어디 섰을 때 좌우로 막 봄 이런 흔듦이 봅니다. 가끔
보셨죠? 얼굴 빨개가지고 그건 뭘 네, 의미합니까? 약간 눈빛이 멍하고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나?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건가요? 그렇죠. 네. 강무사님 감사드립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밝혔는데 어떤 조치가 나올까요? 라고 앵커가 물었는데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 청구하고 직무 배제 소식을 접한 후에 혼자 결정 못 내리고 또 간부들하고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보 같아. 그래봤자 타격을 받았어요. 방송에 나갔으니까 그것만 해도 파손이 된 거예요. 자존심의 파손 다 만들어졌어요. 입 벌리고 떡만 먹으면 되는데 불구하고 이걸 놓치면 엄선생이 놓치면 안 돼요. 자리 다 깔아주고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했는데 불구하고 아니 버튼만 누르면 돼요. 예, 예. 시작하면 됩니다 했는데 음이 그냥 멈칫하다가 또 그냥 다른 일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자, 이분이 직무정지 됐는데 아랫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도모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분. 저 사람 성향 자체가 뭡니까? 하지 말하면 더하고 더해요. 해라 하면 안 하는 게 바로 짜장입니다. 짜장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하지 말하면 더하고 하라고 제발 해달라 그렇게 하면 안 해요. 짜장입니다. 원래 짜장의 특징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짜장같이 불거지면서 화를 내면서 주목을 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수입니다. 여러분. 추장과 같이 얼굴색 안 변하고 그걸 차근차근 읽어내려가 큰 소리도 아닌 작은 소리 읽어낸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말없이 하는 사람이 무섭지 떠드는 놈은 무섭지 않아요. 아시죠 여러분? 저렇게 뭐 어떻게 법적 대응하겠다. 아니 상급기관에서 징계 처리를 했는데 징계하고 직무 배제를 했는데 뭐 법적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청장이 해야 될 이야기예요? 자숙해야지. 하수 중에 하수예요. 얼굴 붉어지고 주먹지고 때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는 것들 얼굴 붉어지고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습관화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겁이 나서도 못하고 또 안 해요. 바른 길만 걸어온 사람들은요 절대 짜장같이 저렇게 못합니다. 국국 공무원 1년만 근무했어도 저렇게 안 해요. 바른 생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합니다. 네. 저렇게 주먹치는 저런 것들은요 해봤으니까 하는 거예요. 부하직원한테 주먹 안 쥔 것 같습니까? 하고 남지. 주먹을 많이 쥐었으니까 나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가는 거지. 저보고 주먹질하면 어색하네요. 어색해요. 그럼 이 사람은 주먹지는 게 탁 이렇게 지는 것이 뭐예요? 많이 지어본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뭐 법적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날뛰는 것도 많이 해봤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 범죄꾼만 보니까 같은 범죄꾼이 된 거 아니에요. 자, 추 장관님이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또 다른 카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있죠. 추 장관님이 지난달에 사실은 어떤 확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지난달에 있었어요. 참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달에는 확실하게 첫 단계를 딱 보여 한 수를 보여줬고요. 그럼 다음 달은 어떤가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다음 달도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좋죠. 다음 달 좋습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내년 넘어가면 조금 이제 좀 제자리지만은 지금 현재 11월, 12월이 추장관계에서 운이 좋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차이가 많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확 질러서 그냥 한방 먹이는 것이고 네. 다음 달 같은 경우는 기준을 잡고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운입니다. 실제로요. 네. 네. 그래서 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더 말썽, 더 개판을 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문제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짜장이 사실은 몸부림치는 것도 다음 달이면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 달에 못 날리면 네. 임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못 남기면 임기까지 갑니다. 내년 1월 달까지 못 넘기면 안 날리면 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추 장관 아시잖아요. 추 장군이라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미 계획하에 하는 거예요. 계획하에. 자기 계획하에 했는데 조금 미뤄졌어요. 제가 볼 때는요. 왜? 제가 볼 때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어떤 사유로 인해 좀 미뤄진 것 같은데 아마 자기 계획대로 이걸 처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 장모도 보면 22억 정도의 불법 편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불구속 기소로 그 조사를 받게 됐죠. 22억과 표창장. 표창장. 예? 말이 됩니까? 7년 구형이잖아요. 표창장은 구형. 검찰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말도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자기 장모는 가짜 양액세를 조작해서 난 그걸 왜 구속하지? 그거는 네? 기소유예고. 아니 표창장 그 뭐라고 동양대 표창장 뭐라고. 최승의 체결 맞습니다. 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최승의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좀 있죠. 이분도. 언젠가는 또 밝혀지겠죠. 문서 위조가 얼마나 큰 중죄입니까? 또 22억을 편취했는데 기소 불구속 있거니라. 참 이 법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요. 귀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선생님들. 너무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요. 조금 전에 제가 자장함에 갔다 다녀왔는데요. 그 산신각에서 기도하고 딱 앉아있는데 기분이 너무 정말 막 뛰고 싶은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갑자기 좋지 하고 내려오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이 되면 아마도 궁지에 몰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추장관은 더 의기양양해서 더 뭡니까 조금 힘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스마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이번 달 다음 달에 대통령의 운이 좀 덜 좋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해임을 시킨다면 1월 달에 하는 게 좋습니다. 11월 달에는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할 것이고요. 12월 달에는요. 대통령께서는 만약에 이 짜장을 해임시키려면 1월 중순에 해임시키셔야 됩니다.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사진입니까? 예, 최근 사진이요. 와, 저거 너무... 진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얼굴에 색으로 드러나거든요. 또 어떤 일이기 전에 항상 어떤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조현상. 사고 나기 전에 어떤 전조현상이 있어요. 어떤 전조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사고 나기 전에도 어떤 차를 타고 사고가 나는데도 전조현상이 반드시 있어요. 그때는 좀 쉬었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삐걱한다거나 하면 꼭 사고 날 위기감이 있을 때는 그때 쉬어 가셔야 돼요. 이건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짜장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시커멓게 보이잖아요. 아니 왜, 화상 입은 사람처럼 이렇게 왜, 나오죠. 왜 같은 사진도 이렇게 나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기운을 받은 거예요. 어쨌든 카메라지만 이런 기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래 못 갈 것도 맞아요. 사실은요. 이 낯짝이 보면 특히 눈주 코주의하고 이 광골 자체가 까맣게 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요. 오래 못 가요. 왜 사진이 이렇게 나왔냐. 여러분들도 아이가 어디 좀 얼굴이 다쳤으면 그것이 왜 다쳤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 다친 부위가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다친 그 부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다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저 사진도 그냥 사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를 봐도 좀 유심히 기로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기. 그 기가 뭐냐면 우리의 용신이고 운이 되는 거예요. 저런 사진을 찍혔다는 자체가 저 사람한테는 아군이다. 운이 좀 안 좋다. 운이 같다.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도 비슷하게 보면 될까요? 네. 저 사진 자체가 눈 옆에 보면 처첩궁이 완전 시커멓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런 것을 보면 저 사람도 부인과의 관계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 모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건 실제 얼굴에 그렇지 않더라도 저렇게 찍혀있다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주라 그럽니다. 그럼 추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추장관 얼굴이 깨끗하잖아요. 추장관의 이마도 깨끗하고요. 나이에 비해 좋습니다. 네. 나이에 비해 좋고 얼굴 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기 개발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눈의 색깔도 깨끗합니다. 상당히 깨끗합니다. 눈동자와 흰자가 깨끗하게 되면 누구든지 어느 한 자리에 올라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서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눈이 깨끗한 사람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합니다. 눈이 깨끗하다는 것은 눈이 눈과 심장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부분이 깨끗하다 좋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눈의 흰자가 예를 들어 색깔이 누렇게 뜬다면 간이 안 좋은 것입니다. 추다르크 맞습니다. 추다르크고요. 추장군도 좋습니다. 이마가 밝다. 네, 햇품은 달님이 이마가 밝은 것을 보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마가 밝으면 저희가 되는 일이 잘 된다. 아, 예, 하는 일이 잘 되고 있다. 잘 된다. 그리고 네. 지금 제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이제 인당 부분이 아주 약간 붉고요.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아주 약간 네. 붉은데 저건 미생이니까 저기서 진해지지만 하면 상관없음. 저기서 진해지면 안 됨. 그러니까 진해지면 위쪽에서 막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좀 보자고요. 이제 추 장관이 다음 대통령감이
될 수 있나?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추 장관 말대로 이 검찰 개혁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 했습니다. 아마 저분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반드시 저분은 검찰 개혁을 할 겁니다. 전지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추 장관님이나 우리 윤석열 하는 태도나 만약에 징계 처리가 네. 된다면 네. 뭐 대통령께서도 해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손에 피를 안 묻히길 바라겠습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서둘러서 저 엄히 해야 되는데 탄핵 예. 근데 탄핵. 이것도 야당 쪽에서 발목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든지 말든지 밀어붙여야지. 아, 그렇죠. 이럴 땐 슈퍼야당의 힘을 발휘하셔야죠. 한번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다? 협치 운운하다가 공수처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질질 끌려다니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추 장관 같은 강력한 리더십 있는 분, 반듯한 분, 또 생각이 깊은 분, 이런 분이 대통령이면 좋겠죠. 추 장관께서 앞으로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이 짜장을 향해 비수를 던지기 바라겠습니다. 여당 쪽에서 헛발질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당 쪽에서 40%. 엄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시간 끌다가 나중에 또 가요. 지금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내일 몇 시죠? 내일은 저녁 8시입니다. 네. 네. 내일 오후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